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매물의 위치는 영상에 표시된 곳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학구는 2호초등학교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본원초등학교는 도보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본호중학교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답니다. 대중교통은 도보 2분 거리에 가깝게 있습니다. 운행하는 노선은 영상에 표시된 곳입니다. 상록수역으로 향하는 노선이 많으므로 상록수역을 사용하시는 분도 괜찮은 위치의 빌라입니다. 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번호로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 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매물의 가격 변화나 거래 완료 여부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연식이 있어 수리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도배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 보였답니다. 거실 창은 공원 쪽으로 탁 트여 있는 조망이라 더욱 좋았던 집이었는데요. 북쪽으로 나 있는 창이지만 트여 있어 채광도 좋았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으며 큼직한 창이 있어 환기도 잘 돼 보였습니다. 싱크대는 얼마 전에 수리하여 쓸만해 보였답니다. 주방 옆으로는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어 사용하기 좋아 보였는데요. 상부장이 설치되어 있어 수납 공간도 좋았습니다. 이 집은 워낙 짐이 많으셔서 감안하고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욕실은 깔끔했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크기는 큼직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큼직한 붙박이장을 설치해 놨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큼직한 작은 방이랍니다. 안방도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붙박이장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철거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방 욕실도 꽤 큼직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 간단히 샤워 정도는 가능해 보였답니다.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냉장고가 두 대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다섯 대의 냉장고가 배치되어 있는 짐이 많은 집이랍니다. 이상으로 본호동에 위치한 저렴한 빌라였습니다. 구경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식 빌라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6,500만 원이며 최대 대출 가능 시 현금 3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시면 구입 가능하답니다. 다른 매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